자, 그다음 이제 정제업장 부산이에요. 보면은 이것도 여러분들 그 정제업장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문학가야. 우리 하모식이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 시를 얼마나 잘 읽는지 모르겠어. 내가 말씀드렸죠. 아마 내일 내가 금강경을 가져오라 그랬어. 근데 금강경을 정해가지고 내가 부산에서 육조단경 강의해보고. 야부스님은 내가 아직 강의를 안 해봤어. 야부스님은 그 내 책 가지고 서루스님이 불교TV에 이제 방영한 게 있어요. 보면. 그 야부스님, 그 금강경이 있고, 부대사 금강경이 있고, 종경스님 금강경이 있고, 주봉스님 금강경이 있고, 하모스님 금강경 해가지고 요소금을 해놨어. 근데 여러분들 금강경 배우기는 하모스님 것 가지고 배웠다 그랬지? 그런데 금강경을 내가 저기 백자음 선방에 있으면서 그 수자들이 저기 뭐야 그 금강경을 한번 읽고 뭐야 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종경스님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차단 마시면서 같이 좀 봤거든. 종경스님 그 개성이 기가 막히게 멋있어. 아름다워 아름다워 보면. 그러니까 이 야부스님 개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칼로 치듯이 딱 끊어져가지고 아주 고지남을 날리는데 종경스님 개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그 하모스님이 또 이 줄을 달아놨어요. 줄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강경 오가해 그러면 금강경의 오가 다섯 분의 대가가해 풀이해놓은 책인데 그 금강경 오가해를 보고 하모스님이 신심이 나가지고 세상에 어떤 눈맑은 선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모아놨는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문을 쓰는데 그 금강경 소문이 아주 명문이에요. 아주 명문에 보면 우리가 본래 무일물 했잖아.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일물 할 때 육조스님의 그 일물은 번뇌야 번뇌. 그래서 무일물 이 소리는 번뇌가 없다 소리거든. 그런데 성가기감에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여기에 그 일물이 있는데 난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 여기에 그 무엇이 있는데 소소영영하여 밝고 밝아 신령스러워서 부득생 부지물이라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때 그 일물은, 그때 그 일물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원각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성가경 번역을 하면서 줄을 달아요. 그 줄을 달아놓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경희대학교에서 교수님 네 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성가기갑 책을 하나 펼쳐내요. 되게 두껍습니다. 근데 이제 성가기감 연재할 때 책을 모아서 그걸 보고 내가 저기 뭐야 그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애문원 애문원인가 애문간이라고 하는 거 출판사에 나온 것인데 그때 뜬금없이 성가기감 그 일물을 보조스님 일물과 같다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거야 보면은 보조스님 일물과 같다. 하늘과 땅이지. 성가기감의 일문은 소소영영, 부득생불멸, 불생불멸의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육조스님 계속에 무일물 할 때 그 무엇도 없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때 일물 뭔가 있다라 그러면 그건 번뇌라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 근데 일물을 갖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지. 그래서 덕의본에서 일물을 요즘 컴퓨터가 좋으니까 이게 딱 입력을 하게 되면 나와요 보면 일물이 나오는데 여섯 개가 나와 여섯 개가 보면. 근데 그 여섯 개 나오는 그 일물이 다섯 개는 전부 번뇌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딱 하나만 성가기감의 그 일물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 근데 육조스님의 일물 이야기할 때 육조스님 계속해서 무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걸 육조스님 말하는 대표적인 일물로 보지 다른 걸로 안 보거든 보면은.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마음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똑같은데 부처님의 영역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그 마음이냐, 우리 중생들이 십이구별하는 마음이냐, 이게 갈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 요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자리에서 하는 자성이냐, 부처님 마음절에서 말하는 자성, 이게 갈라져야 되거든. 그래서 경이나 오력을 봤을 때 그 용어 자체가 중생들을 상대를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중생들을 뛰어넘어서 이심전심의 두리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딱 던지는 말이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 청접장 보살 283페이지 한번 우렁차게 한번 읽어줘 보시죠. 그러므로 명이 분명히 되고 가열된 마음이 분해가 된다. 정제의 업장이라는 뜻은 모든 업장의 거친 곳에서 이제한 것까지 업장을 들고 또 얻으러 될 것이 없는 곳에 이르도록 벌어서 모든 것을 신중하여 내려왔다는 의미이다. 병든 군사들을 이어 정제의 업장 것을 신중하는 것은 모두의 내용이다. 금강강 보살부터 병든 보살까지 내가 자, 여기서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사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러는데, 금강경에서 말하는 사상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금강경 개념하고 똑같이 보셔도 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원각경에 나오는 사상의 개념은 원각경에 대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금강경하고 아상, 인상에 갖다가 똑같이 대입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보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막 억지로 막 이리저리 해서 또 막 끼어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아주 크게 달라져요, 보면은. 그리고 여기에서 그 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나왔지, 진성. 진성이라고 하는 건 참성품이에요, 참성품. 아, 진성이 그냥 풀면 진은 참자고, 성성품 성질대로 보면. 우리의 참성품이 뭐냐? 불성이란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진성, 참성품,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부처님 마음의 성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데. 그리고 삼세육추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삼세육추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생겨가지고 그 무명이 점차 커져서 중생이 돼가지고 업을 일으켜서 업의 고통을 받는 그 단계까지를 쭉 다니라는 게 삼세육추라 그래. 여기에 삼세 할 때 세 가지 미세하다 뜻이야. 이 미세하다 뜻이거든 보면은. 삼세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미세한 번뇌. 이게 팔식에 들어가. 팔식에 보면은. 그 다음에 육추라고 하는 것은 거친 거야, 큰 모습이야, 보면은. 이 육추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친 번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거친 번뇌. 그러니까 세 가지 미세한 번뇌와 여섯 가지 거친 번뇌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명이 처음 딱 생겨서 무명업상이야. 뭔가 척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일어났으면은 전사. 그 한 생각 일으킨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쫙쫙 굴러가가지고 이 점점까지 막 이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한 시간 뒤에 들여다보면 뭔지 있어 없어? 있어요? 눈이 되게 좋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청소를 잘못해놓은 거야 보면 한 옷도 없이 싹 깨끗하게 해놨으면 한 시간 뒤에 있어 없어? 3시간 뒤에 있어 없어?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 지나고 딱 펼치면 있어 없어? 아, 있지. 먼지가 쌓이잖아.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쌓이고 쌓여서 먼지의 모습을 딱 드러나잖아, 보면. 그 먼지의 모습을 드러나는 게
아, 무명업상, 전상, 현상할 때 그 현상이 해당인데. 근데 그 전까지는 전상이야. 응? 무명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안 띄어 없는 것 같지만은 일주일을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먼저 모습이 띄더란 말이야, 보면. 그냥 무명업상, 아, 전상, 현상. 티끌이 앉아서 그 티끌이 굴러굴러 점점 커져가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야, 보면은. 근데 그 드러난 그 티끌을 자기라고 집착을 해서 분별을 하는 게 지상이라는 지상. 지자를 쓰는데, 그때 그 지자는요,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 중생의 분별을 이야기해요, 지상. 그래서 저게 나야, 그래가지고, 저게 나야, 이렇게 집착하면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게 계속 항심사냐. 늘 저게 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꽉 차.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저게 나야. 이게 계속 이어져. 이걸 상속사이다, 상속사. 그래서 저게 나야, 라고 하는 모습을 탁 드러내가지고 집지, 거기에 딱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응? 그렇게 명자사, 바, 이게 나잖아. 나 이제 이름을 딱 붙이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나라고 하는 놈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온갖 짓을 해. 그걸 기업상이라 그래. 업을 일으킨다. 업을 일으키는 거야. 그 업을 딱 이렇게 되면은, 나야 해가지고 그 업을 일으키는 것은 늘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업계 고사. 그 업에 엮어진 고통이 일어나는 모습. 이게 이제 중생이 생로병사하면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이에요, 보면. 그래서 3세 6추라고 하는 것은 무명업상이 생겼다. 이건 사상의 이야기를 생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명업상, 전상, 현상이 가졌던 모습을 들어갈 때는 주상이라 했어요. 생주별 사상으로 이야기할 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해가지고 어떤 어깨 고 해가지고 그런 모습이 쫙 변해져 가는 모습인데 그 업을 받게 되면은, 응? 거기에 이제 대가를 받게 되면은 무명으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 모든 업이 이제 사라지 끝나게 되지 보면. 그거를 생주 이상이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모습이 생겨나서 어깨 고상까지 그걸 이상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멸하는 것은 그 업을 통한 고통을 받고 끝나는 걸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주, 이멸, 그 무명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모습을 아홉 가지로 나누는 게 3세 6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2장 4장이다. 그래가지고 4장이다. 그러면 저 지상부터 어깨 부상까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걸 4장, 현상으로 드러난 장애물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 이 장애라고 하는 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치적으로 무명이 생겨나가지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 그 이제 2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2장, 4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술관 같은 데에서는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똑같은 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용어를 썼는데, 알고 온 피스피스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번뇌를 12분별, 12분별하라고 하는 놈은 아상이 있는 것이고 아상이 생겨난 것은 분별이다. 그래서 내가 12분별만 딱 끝이면은 아상이 끊어지고 아상이 끊어지면은 무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늘 하심해가지고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하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심하세요. 절을 하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지.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행자잖아, 보면. 그래서 우리 행자들이 절집에 20명, 30명 있을 때, 그 절에서 가장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 행자님들이야. 막 행자님 그 몸에서 막 광채가 나가든 아무 생각이 없을 때야. 근데 이제 요즘 행자들은 아는 게 많고 똑똑해가지고 인권을 따지고 이제 뭘 따지게 되면 오늘 굉장히 복잡하지, 보면은. 그게 이제 저래 오래 못 살고 가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3세, 6초, 4상, 같은 걸 이야기했고,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보세요. 284페이지. 정제학 6장 화산이, 만약 이 확실히 본래 성분이 정전하면, 어떠한 이유로 오염되어서 모든 중에 돌아가려고 마음이 미용 그리스도에 하여, 어떻게 돌아가지 못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니? 이는 우리가 자성을 보여주시는 허물의 그런 결과를 따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이 정도 된 것을 받아들여 실제 자신의 바탕으로 삼으니 이때
때문에 정성과 사랑의 기쁨을 내가 상상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성과 사랑은 목회가 가운데 탐욕과 성화입니다. 탐욕과 성냥을 내려오면 혼신과 도구와 혼신이 다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마치 상상 가운데 아니지 아상관을 들어 그 나머지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 같다. 이는 목회가 지성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래 사사로 발매하여서 이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오계를 놓아버리고 소아 사상을 제거하며 3세 6주의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남이 없이 정을 해서 각이 저절로 나타나니 전대업자 도사의 연장을 위해서 증명하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계속으로 나무라 지정하겠다. 처음에는 불가하고 전을 불러지에 아사가와 성사하고 혼동하는데 사상이 없어져서 참상하더니 성민하를 말입니다. 온갖 번뇌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온갖 번뇌의 원인은 아상에 있다 이 소리에 보면 그 아상에서 시작해가지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자상 목숨이야 목숨 모든 번뇌의 그 목숨 그 명거는 무명에 있단 말이야 무명 보면 그래서 그 무명까지 가는 단계를 아상에서 큰 허물을 드러내고 인상에서 그 다음 허물을 드러내고 중상에서 그 허물을 드러내가지고 마지막 수자상 여기 이제 수자상 무명을 이야기하는 걸 거야 그 논리를 봐가지고 그게 딱 제거가 돼야 업장이 소거가 되면서 모든 번뇌의 원인인 그 원인을 딱 제거를 했기 때문에 3세 6주가 사라지고 생주 이멸 사상이 사라지고 시비 분별이 사라져가지고 깨달음 얻게 된다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썩내고 뭐야 화를 뭐 썩내고 그 욕심을 내는데 썩내고 욕심내는 그 근본 바탕에 업을 일으키는 것 업장을 만드는 것은 상에 있다 상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하는데 금강에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 조금 달라 나는 그 건강의 사상을 아상 그러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 인상 그러면 중생이라 뭐야 그 나 너 너라는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차별하는 것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너 나가 어울려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기득권을 만드는 거야 보면 나는 강원생인데 나는 기본선원생인데 나는 기본생의 몇기생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그게 이제 중생상이야 보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 금강경에서 보는 그 중생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내가 영원할 줄 착각을 해. 응? 미운 놈은 영원히 미웠고 이쁜 놈은 영원히 미울 것 같은데 내가 미워하는 놈이 나한테 잘하면 내 마음이 풀어져 안 풀어져. 응? 나하고 잘 지내봤는데 썩을 한번 팍 내면은 그냥 등 돌려 안 돌려. 이 관계가 관계 속에서 모든 건 무상에 변해가는 것인데 내가 영원할 줄 알고 너는 네 모습이 영원할 줄 알고 우리가 기본생이야 강원생이야 영원할 줄 알고 영원할 거라고 이 착각들을 하는데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 다 깨지잖아 보면. 근데 그 깨지는 걸 모르고.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집착하는 게 이제 수자상이다 보면. 나 같은 데 그렇게 봐보면. 근데 여기 이제 사상은 딱 깨달았다. 어? 전혀 몰랐다가 딱 깨달았다. 뭐 깨달은 놈이 있는 거야 보면. 어? 깨달았다라고 하는 아, 그 생각 조절을 또 들여다본 놈이 있어 보면. 그래서 그 생각을 또 놔버려야 되잖아 보면. 그 생각조차 놔버려가지고 복근만 딱 남아있는데 아직 그 무명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보살십지 그 자리를 그 자리 어떤 그 집착을 중생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그 무명이 탁 타파되는 그 자리를 수자상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아마 내가 그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보면 그래서 그 사상을 이해할 때 원각경의 사상은 금강경의 사상을 이해하는 그 입장은 조금 다르다. 자 계속만 봐드릴게요. 아, 초인 불각으로 처음에 불각으로 인하지 불각이 무명이야. 처음에 불각 무명으로 인하여서
배진상이야. 진상, 참으로 영원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배 등지고서 인기야연 마음속에 너는 너 나는 나 아상 이상 인상을 품고서 지단자인고 내가 생고생을 하면서 애간장에 끊어졌던 적이 몇 번이도 뭐 말이야. 사상이 웅계하여 사상에 대한 그 집착이 웅계하여 목장구름 같은 그 목장구름이 개 다 흩어져가지고 하늘이 활짝 열리니 일진로이나 그 무명성이 덮여있던 그 마음자리는 하나의 참으로서 좀 더 거짓된 모습이 없는 것이 세상에 착 드러나더라. 해당 공중에 바닷물이 맑고 공징이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때 만상창이라 이 자리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 이게 이제 깨달음 뭔가 그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